굿모닝 스포츠 순서입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대구FC의 에이스 세징야가 2020 시즌 K리그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구FC의 연봉 총액은 K리그 1과 2 소속 21개 구단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1 11개 구단과 K리그 2 10개 구단의 선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연봉 지출 현황을 산출했습니다. K리그 1에 소속된 11개 구단의 연봉 총액은 952억 422만여 원이고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9,917만여 원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FC의 연봉 총액은 67억 8,339만여 원,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5,074만여 원으로 전체 구단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K리그 1의 11개 구단 가운데 8번째였지만 K리그 2의 제주와 경남, 대전보다 연봉이 적었습니다. 반면에 대구FC는 외국인 선수 연봉에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대구의 외국인 선수 기본급 총액은 25억 82만여 원으로 울산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였고 1인당 평균 금액도 6억 2,520여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에이스 세징야는 국내와 외국인 선수를 통틀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14억 3,900만 원을 받아 K리그 연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징야의 연봉은 국내 선수 가운데 최고 금액인 전북의 김보경보다 8천여만 원 많았고 외국인 선수 연봉 2위인 울산의 주니오보다 3억 2천여만 원 높은 금액입니다. 이 밖에 올 시즌 1, 2위를 기록한 전북과 울산 선수들이 국내 선수 연봉 순위 상위권을 석권한 가운데 대구FC에서 이적한 조현우 골키퍼는 10억 9,600만 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굿모닝 스포츠 구진욱입니다.